34페이지 첨부가 나옵니다. 총설이 나오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첨부라는 것은 부합, 혼합, 가공 세 가지를 공부할 건데요. 중요한 것은 부합입니다. 그래서 부합에 대해서 정리할 건데 이 부합은 독립적으로 문제가 나오기보다는 다른 것들과 결합돼가지고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기본 개념으로서는 중요해요. 일단 부합이라는 말은 뭐냐면 결합됐다는 말입니다. 결합, 달라붙었다는 얘기죠. 근데 달라붙었는데 분리할 수 있으면 그냥 분리하면 되거든요. 근데 결합이 됐는데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또는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어요. 그러면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부합이라고 합니다. 자, 결합이 돼서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할 때 과다한 비용이 들면 우리가 부합이라고 하는 거죠. 첫째, 부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었어요. 근데 떨어지질 않네요. 그러면 달라붙은 물건은 부동산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갖습니다. 조심할 것은 가치는 고려하지 않아요. 부동산 가치가 5천만 원이고 동산이 1억이다. 그래도 뭐죠? 부동산 소유자가 동산의 소유권을 갖고요. 물론 꽁꽁을 갖는 건 아니에요. 뭐는 해줘야 돼요? 보상은 해줘야 됩니다. 이 추위에 밖에서 떠들고 있네. 그 다음에 동산입니다. 동산끼리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두 물건 중에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것이 주된 것이고 종된 것인지 주종을 구별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때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달라붙은 물건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가끔 낼 때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요.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가액의 비율로 공유한다 그러면 뭐죠? X다. 원칙이 뭐예요?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갖는 거고요.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공유한다. 원칙과 예외로 확실하게 구별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부동산과 부동산입니다. 부동산과 부동산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아요. 근데 부동산끼리 달라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증축이 된 경우를 말하고요. 이때는 원칙적으로 부합이 되지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달라붙은 부동산이 증축된 부동산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이때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1층 건물이 있는데 갑의 소유예요. 근데 을이 갑의 건물에다가 2층으로 증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증축된 부분은 누구 거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부합된다는 말은 원래 부동산 소유자인 누구 거가 돼요? 갑의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2층 부분이 구조상 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은 증축한 을의 소유가 된다는 얘기고요. 보통 을이 누가 맞냐면 임차인이 많이 들어오겠죠. 다시 말하면 세입자가 2층, 1층 건물을 2층으로 뭐예요? 증축을 하면 2층은 누구 거예요? 원칙적으로 집 주인 건데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누구 거라고요? 세입자 거가 된다. 이런 문제고 독립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출구의 독립이에요. 예를 들어서 1층을 통해서 2층으로 돌아가게 되어있으면 이건 독립성 얻는 거예요. 부합됐으니까 누구 거예요? 갑건 거죠. 근데 만약에 2층에 따로 출구가 마련되어 있다면 이건 뭐예요? 독립성이 있는 거예요. 부합된 거예요. 누구 거예요?
을거가 되는 거죠.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오히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집주인이 출구를 밖으로 뽑을 걸 요구해요. 왜요? 안으로 뽑으면 지 집 망가진다고. 그죠? 안으로 뽑으려면 막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 집 망가진다고. 자기 죽는 짓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뭔가 이득이 되고로 밖으로 뽑았다가 괜히 뭐예요? 의뢰 소유가 되면 일이 아주 복잡하게 흘러가게 되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차에서 다시 볼 건데 일단은 뭐죠? 원칙적으로 뭐예요? 부합한다. 다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뭐 하잖아요?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토지와 수목입니다. 토지와 수목은 원칙적으로 부합합니다. 다만 권원이 존재하면 그때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의 땅에다가요 을이 나무를 심었어요. 그럼 이 나무를 심으면 원칙에 따라서 뭐예요? 부합한다는 말은 을이 심었다 하더라도 요 나무는 누구 거예요? 갑의 것이라는 얘기죠. 근데 을이 요 갑의 땅에다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다, 전세권이다, 임차권과 같은 이런 권원이 있는 상태에서 나무를 심었다면 그 나무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은 누구 거가 돼요? 을 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가 문제냐면 최근에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전 서울 고향인데 식목일만 되면 초딩 때 국민학교 때 나무 심으러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뭐 식목일만 되면 학교들 이제 모여가지고 그냥 뒷산까지 막 나무를 심고 막 그랬거든요. 예? 어 왜요? 그때는 많죠. 저희 그 보면은 그 학교 국민학교 뭐죠 이렇게 교과 보면 항상 뭐예요? 무슨 산에 정기를 받아 나오잖아요. 다 산이잖아요. 저희 학교는 삼각산 청기 받은 애기 상품 이런 거였는데 근데 국민학교 교과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신기하죠, 그죠? 근데 아무튼 이제 두 가지예요. 어떤 분은 이제 그 나무를 심었는데 그 초딩들이 와가지고 소나무를 심은 거예요. 소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막 40년 되니까 아름드리 나무가 되겠죠. 떼돈 벌었다. 이런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그 초딩들이 심은 나무는 토지에 뭐가 돼요? 부합됐으니까. 누구 거예요? 땅 주인 거예요. 근데 요새 소나무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죠? 조금 멋있다 싶으면 그냥 1,000만 원 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초딩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에다 뭐죠? 나무를 심는 바람에 내가 떼부자 됐다.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최근 어떤 사건이냐면 이 양반이 임야가 있는데 초등들에서 막 나무를 막 심었단 말이죠. 그죠? 막 나무를.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런가 됐는데 이게 이제 30년 지나가지고 뭐가 된 거죠? 아람들이 나무가 됐는데 나무라고는 맨 쓸모없는 뭐야? 아가시나무 이런 거나 심어놔가지고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이 양반이 뭐죠? 골프 연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땅에다가 이제 근데 이 나무들을 제거하는 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서울시 뭐죠? 교육청을 상대로 네 나무 가져가라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초딩들을 동원해서 뭐죠? 나무를 심었으니까 이 나무 니들 거니까 가져가라고 소송한 것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있든 없든 그 나무는 뭐죠? 원칙에 따라서 뭘 부합됐기 때문에 누구 걸 갚고고 철거하든 뭐하든 지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참 보면은 돈이 쫓아다닌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토지와 농작물입니다. 부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농작물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아주 확고합니다. 부합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빈 땅 나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동네 할머니가 허락도 없이 갑의 땅에다가 배추씨를 뿌렸어요. 배추씨를 뿌렸더니 배추가 몽글몽글 기어 나왔거든요. 이 배추는 갑의 것이라는 거예요. 동네 할머니 을의 것이라는 거예요. 을의 것이죠. 그죠? 뭐 하지 않습니까? 부합하지 않아요. 이거는 권원도 필요 없습니다. 을이 무단으로 갑의 땅에다가 배추를 심었다라 누굴 거예요?
올 건 거예요. 이게 판례 확고한 태도고 명인방과 같은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누울 겁니까? 올 거예요. 그래서 갑이 와서 보니까 어떤 거지 같은 인간이 내 땅에다가 허락도 없이 뭐죠? 배추를 심은 거죠? 열받아서 뭐죠? 갈아엎었어요. 그러면 손괴죄입니다. 형사 처벌받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누울 거죠? 을 건데 을의 물건을 고의로 망가뜨린 거잖아요. 손괴죄죠. 갈아엎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갑이 이 할머니가 못 들어오게 녹색 펜슬을 쳤어요. 그럼 이것도 뭐냐면 업무방해죄예요. 업무방해죄. 왜냐하면 이 할머니의 배추를 경작할 수 있는 업무를 뭐 한 거예요? 방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형사 문제를 비화됩니다. 그래서 펜스 쳐도 안 되고요. 이 할머니가 배추를 경작해서 추수할 때까지 뭐 기다려야 돼요. 그다음 조심할 것은 그래서 농장을 못 짓게 하려고 팻말 세웠어요. 경작 금지. 경작하면은 형사 고발하겠음.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 팻말 세워봐야 할머니가 들어와서 배추를 심는 순간 게임 아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대지를 구입해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나대지에 있는 농작물의 소유사항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동네 할머니가 심은 거다 그러면 그 할머니 만나봐야 돼요. 만나가지고 제가 땅을 샀으니까 이 배추는 어떻게 하실 건가 해가지고 뭐 그냥 갈아엎어라. 이렇게 허락을 받든지 하셔야 되고 이거 그냥 샀다가 코낄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죠. 왜 이렇게 판시할까요? 좀 부담감 같기도 하잖아요. 왜 이렇게 파는 거죠? 수목과 농작물의 차이점이 뭐죠? 침해 기간의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추밭에 배추가 네 건지 내 건지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할 때쯤이면 배추밭에 배추 있지도 않아요. 다 뭐예요? 묵은지로 바뀌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침해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땅 주인이 뭐죠?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을이 인삼을 심었어요. 뭘요? 인삼. 그러면 이 인삼은 할머니 거예요? 갑 거예요? 네, 갑 겁니다. 왜냐하면 육룡근 홍삼. 침해 기간이 뭐예요? 길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농작물은 뭐예요? 단년생 작물만을 의미해요. 뭐 도라지나 인삼이나 더덕처럼 수년이 걸린 농작물은 뭐죠? 토지에 뭐가 돼요? 부합되게 된다는 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 또 재미있는 말씀드리면 요새 산삼이 흔해졌죠. 그런 거 느끼시죠? 그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산삼 캐면 9시 뉴스 나왔어요. 그죠? 산삼 캐면 조선일보 일면에 막 크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산삼이 거의 뭐 로또였단 말이죠. 근데 요즘 세상에는 산삼을 캐러 다니는 동호회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뭐예요? 한번 갔다가 두 뿌리 캤네, 세 뿌리 캤네 막 이런단 말이죠. 왜 산삼이 흔해진 거죠? 예? 이게 이유가 재밌어요. 그 한 20년 전쯤에 산림청에서 비행기에다가 산산씨를 싣고 다니면서 농약 뿌리듯이 뿌려버렸어요. 그 산림청에서. 왜 그랬냐면 농가 소득 향상.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막 비행기를 온 산에다가 다 산산씨를 뿌려버려가지고 산삼이 되게 흔해졌고요. 그러면 결국 그 산삼 누구 거란 얘기예요? 산림청에서 뿌렸다 하더라도 누구 거예요? 땅 주인 건 거죠. 왜요? 산삼은 심해 기한이 장기니까 뭐가 돼요? 부합이 되는 거죠. 누가 심었든지 간에 누구 거가 돼요? 땅 주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산삼이라고 나오는 거 진짜 산삼 아닌 거죠. 그죠? 일종의 장례삼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좀 잘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또 재미로 말씀드리면 요새 또 미국이 난리예요. 왜 미국이 난리냐면 미국도 산삼이 있대요. 산삼이 있겠죠? 그죠? 근데 걔네는 산삼을 한 번도 캔 적이 없잖아요. 그 산삼이 막 200년 산, 300년 산 막 이런 게 있는 거야. 근데 산삼을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중국 애들도 먹죠. 그러니까 이 중국으로 가면 이게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우리는 막 산삼 캐려면 막 기어다니지만 걔네들은 막 산삼을 한 번도 캐본 적이 없는 땅이니까 그냥 산삼에 있는 산에는 막 산삼이 막 디글디글 되고요. 막 200년, 300년 된 산삼이 막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캐면은 이제 뭐예요?
고가로 거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몰랐다가 이제 알게 돼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산삼을 캐기 시작했대요. 그 산삼을. 신기하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돈 된다는 소문이 벌어져가지고 이제 거기에 마피아가 개입됐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산삼 때문에 총질해서 막 죽이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미국산 산삼 먹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아무튼 농작물을 뭐 하지 않습니까? 부합하지 않습니다. 끝이에요. 이거 중요한 거 꼭 기억해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교재 어디까지 나오고 있냐면 336페이지 나오고요. 366페이지 나오는 판례는 결국 요겁니다. 부동산과 부동산이 달라붙으면 원칙적으로 뭐요? 부합하지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뭐하잖아요? 부합하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혼합이에요. 혼합. 뭐라고요? 혼합. 섞였다는 얘기. 물론 부동산이 섞일 수는 없죠. 그래서 혼합된 경우에는 동산에 관한 부합 규정을 그대로 뭐예요? 적용을 합니다. 따라서 동산끼리 섞여서 분리할 수 없으면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뭐죠?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공유합니다. 그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죠? 가공이 나오죠. 가공. 말 그대로 뭐예요? 가공이에요. 근데 가공인데 규제 내용은 뭐냐면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재료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가공을 통해서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많으면 그때는 가공자가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요. 가공물은 누구 겁니까? 재료 소유자 거. 가액의 증가가 어떻게 해요? 현저히 많으면 예외적으로 뭐죠? 가공자 거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 오렌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갑의 오렌지를 을이 가공해서 주스를 만들었어요. 갑이 종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을이 그 종이를 가공해서 책으로 만들었어요. 요 주스는 을 겁니까? 갑 겁니까? 갑의 오렌지를 을이 뭐래서 가공해서 뭘 만들었어요? 주스를. 주스는 을 건가요? 갑 건가요? 네, 갑 겁니다. 왜냐하면 가공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단순히 가액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가액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저히 증가해야 돼. 물론 주스 오렌지보다 주스가 더 비싸겠죠? 그래도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료 소유자인 누구 거가 돼요? 갑 거가 되는 거죠. 요거는 누구 거가 되겠어요? 을 거가 되겠죠. 그죠? 책값의 이 종이값 몇 푼이나 해요? 솔직히 얘기죠. 다시 말하면 종이를 가지고 책을 만들었다면 가액의 증가가 먼저 현저히 많은 거니까 이때는 가공자인 누구 거가 돼요? 을 거가 되죠. 여러분들 나중에 합격하셔가지고 책 쓸모없다 갖다 버리실 때 꼬물상 들고 가시면 피부로 느껴져요. 꼬물상 가져가시면 몇 푼 주지도 않습니다. 그죠? 종이값 몇 푼 안 하죠. 그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은 소유권은 안 볼 거죠. 왜요? 우리가 저번 주에 물권적 충고권 하면서 뭐 가지고 설명드렸어요? 소유권을 가지고 설명드렸으니까 반복이에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한 장을 넘기시면 이제 339페이지에 뭐가 나오죠? 공동소유가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이유는 다른 부분과 뭐가 되세요? 결합이 돼서 출제되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로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주택용권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취득시효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죠? 공동소유입니다. 공동소유는 무조건 냅니다. 무조건. 반드시 냅니다. 안 내는 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소유는 반드시 확실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교재를 들어가기 전에 표를 하나 그릴 겁니다. 표를. 그래서 조금 우측 상단에 좀 메모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표를 잘 안 그리잖아요. 그죠? 처음이자 마지막을 그리는 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못 그리더라도 이해하시라 이 말씀이시죠. 아이고 아니구나. 아, 이렇게 못 그리지 저는.
이렇게 되구나. 어려워요? 저도 어려운데. 아,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마음에 안 들어. 좀 난해한 얘기죠. 자, 공동소유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유라는 것이 있고 합유라는 것이 있고 총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는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의.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는 총유고요. 조합의 소유형태는 합유입니다.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공동소유는 공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유가 원칙적 공유 형태, 공동소유 형태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법인 아닌 사단이 뭔지 조합이 뭔지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법인이 설립되는 과정을 좀 이해하면 돼요. 갑 가, 을과 병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요.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해요.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좀 이름이 좀 야하죠. 그죠? 발기인. 그 다음에 얘네들이 모여서 고스톱을 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정관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것도 좀 야하지 않나요? 정관. 규약을 작성하게 되고요. 자, 우리가 시험범위가 아니어서 안 하지만은, 요 정관을 만들게 되면, 뭐, 명칭, 목적, 자산에 관한 사항, 주된 사무소 소재지, 뭐,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이런 걸 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조직과 체계를 갖추게 되고요. 다 준비가 되면, 이제 등기소에 가서 뭐 하게 되냐면, 설립 등기를 하게 되고요. 설립 등기라면 비로소 뭐가 되냐면 법인이 됩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설립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뭐가 되냐면 법인이 돼요. 따라서 정관도 작성이 됐고 조직도 체계가 완비됐지만 아직 설립 등기를 안 했다면 법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뭐라 그러냐면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해요. 또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된다는 말은 설립등기를 해야 비로소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는 얘기입니다. 법인으로서. 따라서 정관도 있고 조직과 체계가 완비됐더라도 설립등기를 안 했으면 권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다시 말하면 우리 민법은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이 됩니다. 따라서 정관도 있고 조직과 체계가 완비됐더라도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법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죠? 법인 아닌 사단. 설립 등기를 해야 뭘 가져요?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정관도 있고 조직과 체계가 완비됐더라도 설립 등기를 안 하면 뭐가 없어요? 권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뭐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그럼 법인 아닌 사단인 게 뭐냐면 정관도 있고 조직과 체계가 완비가 됐지만 법인으로서의 실질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이 법인 아닌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발기인들을 보면은 얘네들이 처음에 모여가지고 법인을 만든다 그러면 법인을 만든다라는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아직은 뭐가 없어요? 조직도 체계도 없는 거죠. 이렇게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는 사람의 모임을 뭐라 그러냐면
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합이란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는 사람의 모임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류는 조합들은 조합인 게 하나도 없어요. 농업협동조합은 조합이 아니에요. 법인이에요. 설립등기가 됐으니까. 재건축조합도 조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건축조합도 규약도 있고 조직과 체계가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 아닌 사단인지 뭐가 아니에요? 조합이 아니에요. 농업협동조합도 조합이 아니에요. 그것도 조직과 체계가 잘 갖춰졌기 때문에 법인 아닌 사단인 것이지 뭐가 아니에요? 조합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개. 개 같은 게 조합이에요. 개. 친지들이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단풍놀이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단풍놀이를 간다는 뭐는 있어요? 공동의 목적이 있지만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죠. 그래서 개가 대표적인 뭐예요? 조합이에요. 근데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조합은 시험에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동업자입니다. 동업자. 자, 제 친구하고 저하고 함께 포장마차를 운영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둘이 포장마차를 운영한다는 뭐가 있을 뿐이에요?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두 사람은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으니까 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조합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동업자가 떠올라야 돼. 조합 계약 그러면 동업 계약이라고 번역하셔야 돼. 무슨 아시겠습니까? 그죠? 자, 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요? 동업자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과 체계는 완비됐지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이 뭐죠? 법인 아닌 사단이고요.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법인 아닌 사단은 뭐냐면 정당이에요. 뭐라고요? 정당. 왜냐하면 정당은 와주 정비가 잘 돼 있죠. 그렇지만 정당법에서 설립등기를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설립등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정당은 대표적인 뭐죠? 법인 아닌 사단이고요.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법인 아닌 사단은 교회입니다. 아마 공시법 시간에 굉장히 종류를 많이 배우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두 가지 교회와 종종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준산동 교회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교회는 조직과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뭘 안 합니까? 설립 등기는 안 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법인 아닌 사단이에요. 종종은 종친회를 말합니다. 뭐 김해 김씨 종친회, 뭐 경주시 종친회 같은 걸 말하고요. 일반적으로 조직과 체계가 잘 갖춰졌지만 종친회도 뭐는 안 해요? 설립 등기는 안 해요. 그래서 종친회, 종중은 뭐가 돼요? 법인 아닌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나 종중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뭐예요? 총유. 동업자 같은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유.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동 소유는 공유. 공유의 예를 뭐 하시면 안 돼요? 외우시면 안 돼요. 공유를 왜? 나머지 개념이니까 외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공유의 종류로 막 외우고 계시면 막 가슴이 막 메워요. 심쿵해. 답답해. 막 미쳐 죽을 것 같아. 그죠? 그죠? 외우지 마시고. 다음 중 공유인 것을 물어보면 결국은 뭘 빼버리면 돼요? 조합과 법인 아닌 사단은 빼버리면 몇 개 안 되잖아요. 기억할게. 그죠? 다음 중 뭐 공유가 아닌 것은 그러면 뭘 찾으면 돼요? 조합과 법인 아닌 사단을 찾아내면 되는 것이지 공유회를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징들을 봅니다. 첫째, 지분이 있느냐 문제인데 공유는 물론 지분이 있고요. 합유도 물론 지분이 있지만 총유는 지분이 없다라는 중요한 특징을 갖습니다. 총유는 뭐가 없습니까? 지분이. 그래서 이런 얘기가 되죠.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제주도로 이사가게 됐어요. 대전에 있는 교회를 다닐 수가 없게 됐어요. 계산해 보니까 교회 재산 중에 855분의 1은 제 것 같아요.
목사님을 만나뵙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교회 재산 중 855분의 1은 제 겁니다. 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가 없다. 왜요?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특징이 총인데 특징이 뭐가 없어요? 지분이 없다. 관두면 뭐죠? 땡인 겁니다. 뭐 종주도 마찬가지. 제가 수능 안시거든요. 근데 안 수능 안시인데 저는 이름이 항상 불만이 뭐냐면 요 안자가 불만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게 한글로 이게 부정적이잖아요. 예를 들고 이름을 애를 낳았을 때 한글로 지면 슬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슬기 이렇게 되죠. 그죠? 그죠? 뭐 예쁘니 그러면 안 예쁘니 막 이렇게 되니까 뭐 이게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아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이 수능 안시에 탈퇴해가지고 앙드레 영찬으로 성을 개명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재산 분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종중은 뭐예요? 법인 아닌 사단이고 일단 뭐가 없어요? 지분이 없죠. 그래서 가장 요새 최근에 문제되는 게 뭐예요?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왜냐하면은 교회 그분들이 온 정성을 다해서 뭐죠? 교회를 일궜지만 교회는 뭐가 없어요? 지분이 없으니까 상속되질 않는 거야. 교회 재산이. 그래가지고 가장 큰 뭐죠? 그 문제를 일으켰던 분이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생각에는 교회가 뭐예요? 당신의 거라고 생각하셨겠죠? 근데 연세가 돼가지고 은퇴하려고 하니까 교회에서 뭐라 그래? 교회는 목사님 재산이 아니라 신도들의 공동소유고 총인데 지분이 없으니까 자 빠이빠이 안녕하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조윤기 목사님이 이게 말도 안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국민일보 회장인 그 아들이랑 와이프를 통해서 그 교회 재산을 빼돌리게 돼요. 그래서 교회 신도들이 횡령죄로 고소라는 바람에 그 부인하고 그 아들이 뭐죠 구속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다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요새 명성교회인가요? 그죠? 담임 목사직을 뭐죠? 아들에게 넘기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넘겼나요? 예, 넘겼죠. 그죠? 넘기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교회는 신도들의 총이고 뭐가 없어요? 지분이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그 교회를 만드는데 평생을 다 바쳐왔다 하더라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담임 목사직을 누구한테요? 아들한테 넘겨줘야 교육고가 온전히 뭐죠? 내 거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거기에 뭐예요? 집중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이유가 생기는 이유는 총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지분이 없다는 특징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공유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요. 합유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유 지분을 처분한다는 말은 결국 동업자가 바뀌어요. 그죠? 자, 조합의 소유 형태가 뭐라고요? 합유. 조합이 뭐라고요? 동업자. 그러면 만약에 합유 지분을 처분하게 되면 누가 바뀌어버려요? 동업자가. 그러니까 다른 동업자들이 뭘 해줘야 돼요?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면 다른 합유자 뭐죠?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분이 상속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공유지분은 당연히 뭐가 돼요? 상속이 되겠지만 합유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친구하고 반씩 내가지고 포장마차를 운영했어요. 근데 제가 교통사고를 하다 뒤졌단 말이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던 합유 지분이 제 아들한테 상속이 되어버리면 제 아들이 중학생짜리가 새벽 2시에 포장마차 나와서 막 꼼장 웃고 막 고등어 웃고 막 라면 끓이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합유 지분 자체는 뭐 되지 않아요? 상속되지 않아요. 동업자적 지위는 뭐 되지 않습니까?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 아들이 무조건 피해를 보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대신 지분은 상속되지 않지만 제 아버지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 보상해 주십시오라고 뭘 요구할 수 있어요? 보상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합유 지분 자체는 뭐 하지 않습니까? 상속되지 않고요. 그냥 그 지분에 대해서 재산적으로 뭐만 요구할 수 있을 뿐이에요? 보상만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 나타났어요. 이 상황이.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 가장 유명한 동업자 기업이 뭐죠?
동업자. LG그룹입니다. 럭키금성그룹. 럭키금성그룹이 그저 LG그룹이 그 구씨하고 허씨 집안의 동합이에요. 그 구씨하고 허씨가 동업인데 계속해서 구씨 집안에서만 뭐 했어요? 그룹 회장을 했어요. 계속. 왜 그러냐면 창업주였던 이분이 돌아가시면 이분이 가지고 있던 아 그러면 구씨하고 허씨 집안 동업이라는 말은 두 동업자는 뭐예요? 조합인 거잖아요. 조합인 거죠. 물론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은 뭐예요? 법인이지만 두 집안은 뭐예요? 조합인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양반이 돌아가셨을 때 이분이 가지고 있던 합유 지분이 뭐 되지 않아요? 상속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요 허씨 지분의 그 유가족 분들은 뭘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경영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구씨 집안에서 뭐죠? 그룹 회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걸 느끼시나요? 삼성그룹 회장 누구죠? 이건희 회장이고 부회장은 뭐죠? 이재용이죠. LG그룹은요? 누구예요? 잘 모르죠. 그죠? 왜 그런 거죠? 동업이기 때문에 자꾸 회장이 바뀌어요. 여기는. 동업이기 때문에 삼성은 왕처럼 죽어야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죽어야 바뀌니까 몇 명 안 돼 기억하는데 LG그룹은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전 회장님들이 많아요. 아무튼 구씨 집안에서 계속 경영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요? 합유 지분이 뭐 되지 않아요? 상속되지 않으니까. 그 대신 뭐는 요구할 수 있다고요? 보상은. 그래서 허씨 집안에서 구씨 집안에서 뭘 요구해요? 보상을 요구하니까 구씨 집안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그게 뭐예요? GS그룹인 거죠. 그래서 GS그룹이 LG그룹에서 분배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구씨와 허씨와의 동업관계를 뭐예요? 청산하면서 보상 차원에서 뭐죠? GS그룹이라는 기업들을 떼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GS그룹 회장님이 뭐죠? 허씨예요. 허 뭐든가? 저번에 청문회 나왔던데. 그 이유는 뭐죠? 예? 허창수 씨. 예. 허창. 정경님 회장이셨죠? 그죠? 그분이 뭐죠? 이렇게 되는 거죠. 부러워 얘기죠. 그러니까는 뭐 진짜로 그 그냥 날벼락이잖아요. 갑자기. 그죠? 그냥 별로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보상 차원에서 막 호남정인이 많이 막 기업들 막 띄워주니까. 어제 또 이재룡이 석방됐죠? 그죠? 아우 저는 막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뭔가 싶어요. 이제 뭔가 그죠? 뭔가 싶고 그 결국은 제가 저번에 강박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재룡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강박당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판결문 보니까 박근혜 씨가 이재룡을 뭐예요? 겁박을 해가지고 강박을 해가지고 어떻게 삥 뜯어간 거다. 그러니까 이재룡은 뭐예요? 범죄자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이다. 이런 식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경유착이 아니라 뭐죠? 잘못된 정권으로부터 삼성이 뭐죠? 당한 거다.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무죄 나고 막 이렇게 된 거거든요. 박근혜 씨 큰일 났어 이제. 그죠? 이거는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박근혜 씨는 이제 뭐예요? 완전히 이건 나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면 지금 뭐냐면 이제 삼성 측에서는 다 누구한테 밀은 거예요? 박근혜한테 다 밀은 거죠. 제가 저 아줌마가 나를 겁박해서 내가 뺏긴 거지 삥 뜯어간 거지 내가 잘못한 거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가게 됐어요? 박근혜 씨한테 갈 것 같은 생각. 박근혜 씨 입장에서는 큰일 난 아주 엄청난 뭐 판결입니다. 왜 굉장히 불리한 판결인 거예요. 박근혜 씨 입장에서는. 근데 친박계 국회의원이란 놈들이 현명한 판단이라는 것도 있단 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걔네들이 봤을 때는 박근혜는 이미 죽은 권력인 거예요. 삼성은 살아있는 거야. 걔네들이 봤을 때 이제는 박근혜한테는 줄 설 필요가 없는 거야. 오히려 이제 누구한테 줄 서야 돼요? 삼성에 줄 서야 되는 거야. 판사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박근혜 씨는 이제 뭐 제가 그 판결문 보면서 이제 완전 이분은 뭐죠? 인생 아웃이다. 아마 깜빵에서 자기 발로 걸어나오려면 휠체어 타고 나오지 않는 한 힘들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측근이란 놈들도 박근혜 씨를 버렸어요. 어디에 줄 수 있는 거죠? 삼성 편에 쓴 거죠. 뭐다 얘기 나왔죠? 아무튼 뭐죠? 조합은 뭐죠? 합이고 합의의 지분은 뭐 되지 않습니까? 상속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보면은 참 하이에나 같아요. 보면.
그 다음에 목적물을 분할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공유는 자유롭게 분할할 수가 있고요. 조합은 조합체가 해산하지 않는 한 분할하지 못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합의물을 분할하게 되면 결국 뭐 하지 못해요? 장사를 못하는 겁니다. 차라리 분할할 거면 합의체 조합을 뭐죠? 해산하면 그만인 거죠. 그죠?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조합, 총유는 아예 뭐가 없어요? 지분 자체가 없으니까 이런 곳에 해당한 것 처음부터 뭐 되지 않았어요? 문제되지 않으니까 비우는 거고요. 그 다음 목적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목적물에 관해서 보존 행위는 공유든 합의든 단독으로 합니다. 목적물에 관한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 행위는 공유든 합의든 지분의 과반수로서 합니다. 목적물에 관한 처분 행위와 변경 행위는 공유든 합의든 전원의 동의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총유는 이러한 모든 사안을 다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사원 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합니다. 요 표는요 반드시 좀 숙지하셔야 돼요. 숙지하셔야 되고 이게 숙지하시더라도 제가 보니까 문제 풀 때 쓰이지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따 연습을 할 거고요. 그래서 쉬었다가 다시 공동으로 시작할 건데 요거 절대로 뭐 하지 마세요. 지우지 마세요. 그죠? 지우지 마십시오.